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또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563장 예전 찬송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무척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63장 예전 찬송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요한
1서 3장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그의 사랑을 확인한 자다. 우리 조금 전에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있네. 그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한 자이기 때문에 말로만 이론으로만 사랑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마귀에게 속한 자는 몸은 교회를 다녀도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자나 다를 바가 없다.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 미워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여러분 그게 살인이다. 그러면 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는 자는 계명의 완성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계명의 완성 서로 사랑하라.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랬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요한 1서 3장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그런 사랑에 사는 우리들을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할 거란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가? 이유는 세상이 이때 세상이란 건 하나님과 대적되는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또 모르는 거죠. 사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한 것처럼 저주받아 죽음 마땅한 자녀들이었는데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양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세상 즉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자녀들을 대적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협박합니다. 유혹하기도 물론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도와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걸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들을 괴롭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도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 들은 것처럼 어떤 위기와 또 어떤 실패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도님들 사랑하신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자기의 우울한 감정에 자꾸 빠져들지 말고 또 떨쳐 일어나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일터 가운데로 또 어려움 겪는 인간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살게 되면 그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 자녀들의 장래를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정말 황송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거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대요.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란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성을 완전히 회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더 이상 어떤 피조물이나 심지어 다른 인간들로부터도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완전한 상태가 될 거란 거예요. 이런 타락 이전의 완전한 상태는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기 이전 존재로 되겠습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럼 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천사처럼 사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리고 또 실수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도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책임이 있다. 그게 우리의 의무고 책임일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란 거예요. 하나님 뜻.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킨다는 건 뭐 윤리적인 또 영적인 모든 것에서 의미가 있겠죠. 특히 죄된 행실이나 또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그 위선되고 거짓된 신앙생활에서 돌이키는 도덕적인 삶도 분명히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신앙이 뭐 영적인 문제라고 해서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도덕적인 데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던 사람입니다만 아시다시피 그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간음죄도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때 나단의 책망을 받고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눈물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 야고보는 심지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악을 행하고 범죄를 저질러야 죄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인으로서 눈앞에 선을 행해야 될 거 알고 남을 도와야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서 죄에 대한 의식이 없죠. 그게 내가 왜 죄냐, 내가 뭐 도둑질했냐, 남의 집 담을 타넘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잘못된 의인의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의를 행해야 되는데 선이 뭔지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처럼 주께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들은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께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이웃도 돌아보면서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가 뭔가, 죄의 속성을 지금 4절에서 말하는데 죄를 불법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 불법이라는 말이 원어로 아노미아인데 아노미, 거기서 아노미라만 나왔습니다. 무정부주의, 질서가 없는 거죠. 그 아노미, 아노미아란 말, 불법이란 말이 율법에 위배된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그게 꼭 범죄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십자가 공로로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이제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나 성경 가르침에 필요 없고 자유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다고 해서 마음대로 세상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지 않는 게 하나님 백성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무시하는 거,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온전하게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될 법칙이 있다,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어떤 죄를 지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구원파 이단입니다. 심각한 이단이죠.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악을 행하고 무슨 짓을 해도 회개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인생 살아도 우리 구원받는 지장 없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에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쓰였네, 그걸 읽었던 사람의 삶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그 죄에서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없앤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향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는 이유는 그분 자신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은 흠이 없으셔야 돼. 본인이 흠이 없으셔야 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의 대속죄일에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데 그때 흠 없는 수컷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았습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를 다 제거할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흠없는 수컷, 그러니까 흠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한편 흠없는 의로운 자가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죽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희생과 사랑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우리는 그 사랑을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전가하는 일에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꾸 욕심의 도구가 아니라 정말 나도 이제 주님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6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발견한 자,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의 특징은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면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앞부분에서 우리가 요한 성도는 범죄의 거래 성도도 범죄하기 때문에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자백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미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두 사상을 조화시키는 건 쉽게 말해서 이 습관적으로 계속 죄 짓는 걸 말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이 계속된 습관이나 반복되는 죄를 말해요. 그건 죄를 지면 안 된다. 또 뒤에 나온 말이 또 요한의 가르침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하고 나중에 설명하는데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사함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써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성도라도 또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라도 우리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가 돼야 되죠.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지 그건 우리가 함부로 형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오고 오는 세상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구원에 대해서 왜곡되게 말하거나 또 성령의 계속된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그런 것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 사랑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미약하고 또 실수하고 또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이웃들 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함으로써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건 죄라고 그랬는데 그런 죄는 짓지 않도록 정말 말과 행함에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유혹하고 협박하고 위해를 가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모든 고난과 세상의 위협과 유혹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므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읽었으므로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우리 삶 속에 말씀에 대한 순종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감동이 있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또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또 회개함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감격을 누리면서 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멀리 한국에서 두고 온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이렇게 병상에서 어려움 겪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에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중요한 선택들 앞두고 있고 또 수술 후 회복 중인 여러 성도님들의 힘겨운 상황을 주께서 돌아봐 주셔서 이 하루에도
주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하는 자로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